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최고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허브리핑이라는 영상을 저희가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허브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놓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일 시장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좀 대비할 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하이닉스 91만 주 정도 외인들이 매수를 조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라고 했을 때 오미크론 우로에 뭐 국내외 증시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대면 수요가 늘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락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업황 업체들이 겨울이 의외로 짧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오미크론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비대면 이런 부분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반도체가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미 디램 가격이 많이 밀렸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많이 밀렸어요. 거기 한 8개월에 가까이 해갖고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이미 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1분기가 저점인데 그 저점을 찍고 조금씩 턴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장기 불황이 예상이 됐지만 우리와 달리 빠르게 회복이 예상이 된다라면서 좀 예전에 좀 걱정했던 그런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가 됐죠. 만약에 이 오미크론의 변이가 별거 아니라라고 해서 지나갔을 때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조금 흔들릴 것이냐라고 보면은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뭐 4분기 디램 가격 협상이 우리와 달리 뭐 가격과 물량의 변달은 저항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4분기 디램 가격의 주문량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특히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와 델이라든지 아니면 HP 등 뭐 PC 업체들의 4분기 디램 주문량은 기존 전망치를 30% 정도 상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뜻이 뭡니까? 내가 이 디램 시장에서 이 램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매출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좀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디램 가격은 떨어지는데 판매 수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원에 100개를 파는 것과 여기서 90만원에 120개 또는 110개를 파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라는 그 의미를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반도체 수출이 7개월째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피크아웃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재 원인은 모바일 시장의 수요 강세라든지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황에 탄탄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 같은 흐름은 품목별 그 수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 있고 미국 증권사들의 전망도 밝아요. 미국의 그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근 4분기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운사이클 기간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짧아질 것이다 라면서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미국 시티그룹 역시 디램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라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디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는 4분기부터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는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외쳤습니다. 초반에 이제 중국에 공략하기 위한 선봉장으로서 나섰는데 이번에는 좀 미국 쪽에 수요를 좀 맞춰주는 것 같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좀 공략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수십조 원에 되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간 중국 시장의 집중도가 높았던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SK그룹이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을 이끈다고 뭐 자처를 했었었는데, 뭐 SK 차이나 인사이더 전초 기조를 삼겠다라고 좀 언급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시 쪽으로, 중국의 우시 쪽으로 이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청주 공장의 설비를 좀 이전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중국 쪽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방향을 이번에는 미국으로 틀어서 미국에 좀 환심을 사겠다, 아니면 미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요 언저리 내에서 또는 좀 심하게 밀리는 모습이니까 요 언저리 내에서 이런 식으로 좀 분할로다가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는 분위기, 요 언저리 여기를 좀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하시다. 반 정도라도 아니면 물량을 조금씩 축소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요 라인은 아니고, 얘를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잡아 들어갔을 겁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나서 요 언저리에서 좀 물량을 조금 정리했을 거고, 그 물량은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스스로 뭐 이런 것저것 뭐 여러 공부를 해보고 흐름도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시면서 매매하실 때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움, 그 정도까지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11월 매매 결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